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면 부부 사이에 말도 없고 무미건조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 말이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그저 부부관계에 게을렀던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피할 속셈으로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집을 지켰던 아내도, 새로 아내의 영역에 들어온 남편도 모두 편하고 행복해지려면 무뚝뚝한 관계에서 친밀감이 넘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의 습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20,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둘 사이 꿀이 떨어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관심 갖지 않고 방치해 두었는데도 알아서 스스로 좋아지는 그 어떤 관계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연애 시절 배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벌였던 노력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두 사람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소닥보듯 하며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나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좋은 부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사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의 습관. 첫 번째,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이고, 저거, 저거, 또 오늘 또왜 저러냐, 저거. 에이씨, 진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진짜. 배우자의 행동을 보면서 입 밖으로까지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고 벌써부터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으며 눈매는 날카롭게 변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대가 선을 넘는다면 당장이라도 거친 말이 튀어나갈 것이 뻔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자를 바라볼 때내 마음이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의 습관. 두 번째, 묵묵히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준다. 아마 전 같았으면 서로에게 잔소리께나 했을 게 분명합니다. 아씨,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안 치우나? 아니, 이게 안 보인 거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어지르는 거야, 이거? 차분히 생각해 보니 늘 안경 쓰고 지내는 저는 구석구석이 잘 보이지만 눈이 침침해진 아내는 그렇게 구석까지, 작은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내도 정리를 잘하지 못하고 잊어먹기를 잘하는 저를 타박하기보다는 웃으며 챙겨줍니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에 화내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묵묵히 메꿔주니까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이 피부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정하게 지내는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 불평하기보다는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미리미리 알아서 묵묵히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의 습관. 세 번째, 서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왜 그런 걸 배워? 쓸데없이. 아주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남아 돌아. 아유, 그냥 집 밖으로 나갈 궁리만 해요. 아니, 그걸 배워서 지금 뭐 해? 돈만 벌이지. 남들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해. 아이, 진짜. 야, 잘했네. 재밌겠다. 아이, 누가 알아, 당신? 그 숨겨진 재능이 아주 폭발할지 말이야, 이번에. 응? 열심히 해봐, 한번. 아주 기대하겠어.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늘 하는 게 못마땅하고 본전 생각부터 먼저 나서 모진 말을 하십니까? 기분 잡친다는 말이 있죠. 비속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신에게조차 좋은 일 하나 없습니다. 격려와 응원하는 부부가 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꿀 떨어져요.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의 습관. 네 번째, 서로 자주 포옹한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를 나누십니까? 이제부터는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배우자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포옹을 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잘 되면 낮에도 포옹하고 밤에도 포옹해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포옹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의 최고 수혜자는 사실 배우자이기보다는 안아주는 자신임을 알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의 습관 다섯 번째 마지막 함께 수다를 떤다. 서로 대화가 없으면서 사이좋은 부부는 없습니다. 이심전심이라거나 말 없지만 속 깊은 사람이니 하는 말은 그저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친구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친구 찾아 괜히 집 밖으로 놔돌지 말고 세상 제일 친하고 편한 친구는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수다를 떱니다. 아니, 함께 수다를 떨 수 있으니 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한다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자기만 관심 있고 배우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니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수다를 함께 떨 수 있다는 것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갑게 대화하고 싶으면 배우자에게 관심부터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인간관계의 중심에 부부 두 사람이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중심인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면 사는 게 재밌을 리 만무하죠. 나이 들어서도 꿀 떨어지게 다정한 부부들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어서가 아니라 기막히게 궁합이 잘 맞는 인연이어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만큼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배우자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없이 발전하는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